성탄절을 앞두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트리 점등식이 지난 주말 전국에서 열렸는데요. 대구와 용인, 대전과 강원, 청주에서 열린 점등식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대구 지역 3.1 만세운동의 발원지인 청라언덕에 335 모인 기독 청년들이 손에서 손으로 촛불을 이어붙입니다. 촛불을 앞세워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빛의 행진이 장관을 이룹니다. 촛불 퍼레이드는 기독교 민족운동의 거점이었던 제1교회 예배당과 도남 YMCA를 거쳐 대구 중심가로 향하고 축제 열기는 절정에 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동성로에 와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 주니까 너무 좋았고요. 종이 폭죽과 함께 점등을 하니까 더 감동이 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 지역교회들은 이번 한 달간 동성로 야외 무대에서 저녁마다 성탄 축하 음악회를 이어갑니다. 성탄의 기쁨이 대구 시민과 함께 나누어지고 이 복음의 소식이 대구 시민들에게 다 들려지면서 이 트리 축제가 복음 전도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